자, 23번 문제 한번 보자. 23번은 그 주제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21번, 2번, 3번, 4번까지 대입항 문제라고 해서 뭐 주제나 제목이나 주장하는 바나 이제 요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 자, 그래서 30번 때의 문제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비교적 쉽지만 25, 6, 7, 8막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요거는 3점짜리네. 자, 볼게. Education must focus on 일단 교육이 나왔습니다. 그래, 뭐 소재는 교육에 관한 글인가 봐. 교육은 해야 된대, focus on 집중해야 된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된다?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얘들아, 나무에 있어서 trunk라는 거는 나무에 이렇게 굵은 줄기 있잖아. 우리 왜그 기둥, 몸통 거기를 trunk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 이렇게 가지 나와 있는 거, 이제 브랜치라든지 막 잔가지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몸통 부분 있잖아. 그게 트렁크거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나무의 트렁크 부분, 요 부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라고 했고, 콤마 찍고, revealing, 요런 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니까, reveal 하면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 reveal이 뭐 하는 거더라? 드러내다, 이 말이야. 드러내면서야, 뭐를요? The ways, 방법을. 방식을,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in which라는 관계사가 이렇게 꾸며주지. 무슨 방식이요?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ll emerge from a common core 하는 방법. 자, 요거 보니까 branches, 요거 가지잖아. 그리고 twig는 그 가지에서도 또 이런 잔가지 있잖아. 그런 게 twig이거든. 자, 그래서 가지와 잔가지들, 그리고 나뭇잎들, 이 모든 것들이 emerge. emerge는 나오다야. Emerge from a common core.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Common core. Common은 공통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 뭐 흔한이란 뜻도 있지만, 걔네들이 공통의 어떤 코어가 핵심 이런 거지. 공통의 핵심에서 얘네들이 나오는 그 방식을 드러내면서야.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굵은 트렁크, 기둥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뭐 브랜치들도 있고, 또 브랜치에는 잔가지도 있고, 또 거기에는 나뭇잎도 달려 있고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그럼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커먼 코어는 뭐겠니? 커먼 코어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겠지. The trunk, 나무에서 트렁크 부분, 그게 바로 코어, 핵심적인,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핵심인 이 코어에서 걔네들이 나오는 방식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우리 요 노란색 여기에 요 핵심에 해당하는 트렁크에다가 지식의 요 트렁크 부분 다시 말해 지식의 공통적인 어떤 코어 부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랬어. 아직 잘 모를 수 있어. 뭔 얘기지? 뭐 교육에서 하여튼 공통되는 코어에 초점 맞추라 이러는데 자 tools, tool은 도구 뭐 이런 거지. for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의 도구들이 지금 주어야 생각의 도구들은 stem from 합니다. stem 제 원래 얘도 줄기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면 stem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다 기인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비롯되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런 사고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대? 이거 어디에서 비롯된다? this core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 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핵심이요 트렁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콤마를 찍고 ing니까 얘도 분사 구문이죠. provide 하면서 provide는 뭐 하는 거니? 그래 이거 제공하다니까 뭘 제공하면서야? a common language. 아,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면서 그러네. 근데 그 언어를 지금 with which라고 또 관계사가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with which니까 그 언어로 하면 되겠죠. with the language 이 말이니까. 아, 참고로 그 언어로 practitioner들이 이게 누구냐면 실무자들이야. 근데 in different fields니까 어디에 있는 실무자들이냐? 다른 분야에 있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이런 실무자들이 may share, 공유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공통의 언어로 실무자들은 공유할 수 있죠. 뭘?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 그들의 경험 그러는데 이노베이션의 과정의 경험. 그 이노베이션은 뭐 혁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 많은 실무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 혁신의 경험을 하겠죠. 그런 혁신의 과정의 그들의 경험 이걸 공유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여기서 위치가 뭐였냐? 그 공통의 언어요. 여기 있는 이 커먼 코어에서 제공한다는 그
common language,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대. 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혁신의 경험 이런 걸 공유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다? Discover, 발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may 뒤에 있는 동사 두 개 share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discover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겠지. 뭘 발견할 수 있다고? links. 링크는 연결고리잖아. 그래, 연관, 연결. 근데 between, 무엇 사이의 연결고리? 그들의 creative한 activities,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들에 대한 활동들 사이의 어떤 연결.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이 사람, 저 분야에 있는 저 사람. 그런데 공통의 랭귀지가 있으니까 서로 뭐 할 수 있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유를 해보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common language로 서로 쉐어가 가능하니까 되냐. 자, 그 다음 보자. When the same terms, 자 그러면 이 똑같은 term이라는 거 뭐 기간이란 뜻도 있고 뭐 관점이란 뜻도 있고 근데 용어라는 뜻이 있어. 지금은 뭐겠니? 용어겠지.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야에 있는 막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도 공통의 랭귀지로 서로의 경험 막 공유하고 이 말을 했으니까 그 똑같은 용어가 하는 거는 결국 저거네. 그치? common language. 이거를 달리 표현한 거지. 자, 그러면 그 똑같은 용어들이 are exploit가 그냥 사용하다, 활용하다야. 그러니까 활용이 될 때, 사용이 될 때. 근데 across the curriculum. 그러니까 커리큘럼 전반에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용어가 사용이 될 때, 자 그럴 때 학생들은 begin to link, 링크를 하기 시작한대요. 링크가 그러면 연결 짓다잖아. 동사로는 뭘 연결 짓냐 하면 different subject and classes,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다른 수업들 이런 것도 연결 짓기 시작해. 학생들이 똑같은 용어가 사용이 되니까. 자, if they practice,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라고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practice, 연습을 한다면 그랬는데 이 뭐 하는 거지? abstracting, 혹시 이 단어 아냐? abstract, 추상적인, abstract가 형용사로 추상적인인데 ing를 붙인 걸 보니까 얘가 동사로도 쓰이나 봐, 그치? 그러니까 추상화하다, 뭐 이런 거겠지 뭐. 자, 그럼 이 추상하는 거를 연습을 해. 근데 in writing class, 어떤 수업에서? 글쓰기, 장문 수업에서 얘네들이 이제 막 추상이라는 걸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또 if절이네? 아, 그리고 또 만약에 그들이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a drawing class. 얘 또 다른 수업이다, 그지? 막 그림 그리기, 페인팅은 회화고, 뭐 drawing은 소묘지만, 어쨌든 그리기잖아. 이제 미술 시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도 요런 이제 그림,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걸 또 막 이제 연습을 한다면, 그리고 또 if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는 they call it abstracting.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abstracting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상황이 끝이야. 이거나 여기까지 다 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얘들아 이 추상이라는 요 단어가 그러니까 the same term의 지금 예시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글쓰기에서도 추상하기. 글쓰기에서도 추상하기라는 걸 배워갖고 막 연습을 했고 그림 그릴 때도 막 추상화 있잖아, 그치? 정물화나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치? 뭐 추상적인 뭐 이런 걸 그려내는 그런 거를 연습을 한다면, 근데 이 모든 경우에 그들이 다 그거를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they begin to understand, 학생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뭘 이해해? How to think beyond, 생각하는 방법. 근데 beyond는 뭐뭐 넘어에 이 말이잖아. 뭘 넘어서서? disciplinary boundaries.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학문의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학문의 경계 같은 거를 넘어서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막 미술 시간에도 다른 시간에도 같은 용어로 추상이라고 그걸 배운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런 학문의 영역, 그런 바운더리 경계를 넘어서서 사고하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they see, 그들은 봅니다 혹은 압니다. How to, 이 뭐 하는 방법이죠. transform, 바꾸는 방법을, 이거 바꾸던데 A, 일단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from A to B구나. 그러면 A에서 B로 바꾸는 방법을 안대. A에 해당하는 건 이거네.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그러니까 한 가지 모드의 개념 그리고 표현, 여기에서 another, 또 다른 어떤 개념이나 표현,
것으로 transform 할 줄도 알게 된다는 거야. 자, linking the disciplines. 자, 그러면 이런 학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얘가 주어겠죠. 학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comes naturally. 그냥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뭐 할 때? When the terms and tools,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과 도구들이 are presented. present 될 때, present가 뭐니? 이게 보여주다, 제시하다, 발표하다가 present잖아. 그러니까 제시될 때야. 근데 as a part니까 일부분으로서네. 무엇의 일부분으로서? universal imagination. 이 뭐지? universal 하는 거는 형용사로 보편적인, 너희 우주를 universe 하지. 자, 그래서 보편적인 그런 상상력의 일부로 용어들과 도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 그럴 때 이런 학문들을 연결하는 거, 그거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어.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경석이 찾았니 이거 혹시? 풀었구나. 4번에 necessary 뭐죠? 무엇에? Using a common language. 그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용어, 공통적인 언어의 사용의 필요성이야. 근데 뭘 하기 위해서? To integrate. 요게 통합하다거든?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이 교육과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한, 혹은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common language의 사용이라는 거, 와, 그거 필수예요. 됐어. 24번 가볼게. 자, 이거는 또 제목 찾는 문제. 23번이랑 비슷합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New words and expressions. 아,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야.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은 emerge 합니다. 뭐더라? emerge. 나오다, 나타나다, 생겨나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 나옵니다. 그것도 continually 하게. 계속적으로 이 말이지. 계속 나와요. In response to. 얘네들은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우리 외웁니다.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하여.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뜻이거든. 덩어리로 항상 이렇게 쓰이니까 뭐뭐에 반응하여 뭐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뜻이야. 무엇에 반응하여? New situations.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반응해서 늘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이건 자꾸 생겨나잖아. 언어가 그렇잖아, 그지? 자, 새로운 상황 끝이 아니네. 새로운 상황들과 아이디어들, 그리고 뭐 느낌들,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자꾸 새로운 표현들, 새로운 단어들도 생겨납니다야. 자, 그러더니 옥스퍼드 영어 사전, 유명한 영어 사전이다, 그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publish 해요. 출판한다 그러는데 supplement, 뭐냐 하면 원래 supplement는 보충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추가분을 또 이렇게 편찬을 한다는 거지. 한번 사전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고 계속 새로운, 왜냐하면 추가되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분을 편찬을 한대. Of new words and expressions. 그래, 새로운 단어들과 새로운 표현들의 추가본. 아, 그런데 that have, 앞에서 말한 새로운 표현들과 이 표현들과 단어들, 그것들은 have entered the language, 그 언어에 들어온, have pp를 써서.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쓰는 왜 시쳇말이라는 거 있잖아, 요즘 시대에 그냥 쓰는 막 말이 다 사전에 올라가냐? 그건 아니야. 엄선해서 그 중에 아, 이 정도는 이제 사전에 올려도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롭게 올리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영어 사전인데 거기에 막 재벌 이런 한국 먹방 이런 단어 올라 있는 거 알고 있냐?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게 영어 사전에 없었지. 근데 정말 한글 발음으로 재벌 먹방이라고 막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문화적으로도 이제 막 한국에 이런 문화 많이 또 퍼지고 하니까 거기에 막 등재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 some people deplore. 자, 어떤 사람들은 deplore 합니다. 한탄하는 거야, 이거는. This kind of thing.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일을 한탄하는 거야. 근본 없는, 완전 처음 들어보는 저런 말이 올라간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셀피 이런 단어가 원래 영어 단어 있었겠니? 셀카, 우리가 말하는 셀카. 당연히 없던 단어지.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고 휴대폰이 막 보편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가 퍼지니까 셀피라는 단어도 막 등재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새롭게 유행하는 막 단어들이 사전에 올라가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그리고 또 see it as 우리 see A as B는 A를 B로 본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드리프트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네. 드리프트라는 거 왜 그냥 표류하는 거야. 둥둥 떠다니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런 게 다 드리프트거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벗어난 거, 표류하는 거, 이런 걸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야. From 뭐로부터 벗어난 거지? Correct English.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 올바른 영어. 아, 그거는 correct English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some people도 있대. But 그러나 It was only in the 18th century. 그거 단지 18세기였어 이러는데 뭐가요? 대절이요. 우리 뭐 이런 건 참고로 뭐 이때 강조구문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자,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때 강조구문은 that 뒷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요 강조하는 요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해석하면 돼. 볼까? Any attempt was made to formaliz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했던 것이 바로바로 오직 18세기였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고작 18세기였어. 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지?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던 거. 뭐 하려는 시도죠? formalize 하려는 시도. 공식화하다죠. 뭐를? 스펠링, 철자, 그리고 punctuation은 그 구두법이라고 해서 왜 여기에서는 쉼표를 찍고 여기선 콤마를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맞다. 여기는 따옴표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켜 쓰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서 제대로 된 철자와 구두법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공식화한 거. 야, 그것도 기껏해야 18세기였다고요. 그러니까 뭐야? 18세기 되기 전까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이게 정해진 스펠링이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쓰고 살았다고 이 말이야. 자, the language. 그 언어 그러는데 무슨 언어요?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이렇게 묶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는 would be unintelligible to Shakespeare. 갑자기 이 사람이 나오네. 자, 어땠을 것이다? 사실상 뭐 거의 라는 뜻이야. Virtually 사실상 unintelligible 했을 것이다. intelligible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이거든. 근데 un 붙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겠지. 누구에게요? 왜 셰익스피어가 나왔냐면 그래 영국에서 그냥 제일 대표적인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막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맞지 글을 멋지게 써낼 수 있는 사람인데 셰익스피어에게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쓰고 있는 이 언어 즉 지금의 현대의 영어를 갖다 대면 이 사람 이해 못할 걸 이 말이야. 왜? 많이 변했다는 거잖아, 그치? 자, and so would, 이거는 소동주네. 아, 그리고 이 주어도 역시 그래요 하는 표현이죠, 소동주는. 자, 그리고 그의 스피킹의 방식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to 누구에게는? us, 우리에게는. 즉, 옛날에, 이 사람 몇 세기 사람이고, 뭐, 한 15세기 사람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썼던 그 방식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럼 똑같이 unintelligible 할 거라는 거지. 그만큼 이제 언어가 많이 변했으니까 똑같은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자 엘빈 토플러 또 유명한 사람 나오네 이 사람은 추정했대 대절이라고 추정했대 셰익스피어는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about 이해할 걸 이러는데 약 한 25만 뭐 중에서 45만 단어 중에서요 그러니까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now 지금 영어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45만 개의 words 중에서 와 거의 절반 가깝게 한 25만 개 정도만 이해할 걸 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추정을 했다는 거야. 자, in other words 이게 무슨 표현이었지? 즉 다시 말해서 방금 위에서 했던 말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이 말이야. 즉 다시 말해서 so to speak도 그런 거야. 말하자면 뭐 소위 이런 거다. 자 말하자면 만약에 Shakespeare were to materialize in London today 오늘날 만약에 런던에 나타난다면 이거 나타나다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다고? He would understand on average 그는 평균 only 5 out of every 9 words 수치로 표현했네 9개의 단어 중에 몇 개? 5개 그러니까 9분의 5 정도만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 in our vocabulary 그러니까 우리의 어휘에서 9분의 5 왜냐하면은 45만 중에 25만이었으니까 그게 9분의 5잖아 수치로 따지면 맞죠?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한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는 진짜 앞문장을 그대로 그지? 다시 말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제목은 나오겠지? 성민이 한번 찾아볼래? 네.
1번은 original meaning, 아, 원래 의미요 이러는데 단어의 원래 의미, 이게 이 글의 제목일까? 시간과 함께 원래 의미가 fade, 희미해집니다.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2번은 사전. 5번이겠지. language evolution이, 그러니까 언어의 진화가, 여기서 말하는 진화라는 게 발전 혹은 변화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치? 언어의 진화가 makes, 만들어요. 심지어 Shakespeare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 semi 글자 잘못됐네. literate로 만든대. 그래서 요거 단어 때문에 잠깐만 요 설명 좀 듣고 갈게. literate라는, 일단 요 단어를 알아야 돼. literate. 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literature, 그게 문학이고요. 그래서 문학의라는 단어는 literary. 요게 바로 문학의라는 단어야. 오늘 요거를 완전 정복할게. 형용사로 얘는 문학의, 그러니까 문학적인 요런 뜻이야. 문학의, 문학적인은 literary. 근데 여기는 literate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냐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뜻이다 얘들아. literate는 얘도 형용사긴 한데,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반대가 문맹인 이거잖아. 문맹인 거는 글을 못 읽는 거지, 못 쓰는 거지. 그거의 반대, literate. 그러니까 심지어 언어의 발전은 셰익스피어조차도 한 절반쯤 세미 리터리트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렇잖아. 9분의 5밖에 지금 현재 시대에 갖다 놓으면은 셰익스피어도 9분의 5밖에 이해 못할 걸 완전 반 바보 돼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고 리터러리가 있고요. 자, 그런데 형용사 중에서 또 비슷하게 생긴 이게 있어. 리터럴. 얘는 뭘까? 얘는 문자 그대로인, 문자 그대로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부사꼴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되냐, ly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literally 이런 표현 많이 써.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 말이야. 얘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literally. 근데 우리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했던 literate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명사꼴도 좀 알아둘까. literacy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왜 요즘 특히 뭐 문해력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런 거야. literacy라는 게 그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야. 근데 아까 우리 문학이라는 이야기 했었지. 그거는 literature이거든. 요게 문학이라는 명사야. Korean literature. 한국 문학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구별을 확실하게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literate,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 literary, 이게 문학의. literal 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래서 literally라는 부사 많이 쓴다 그랬어.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문학은 literature, 게다가 literacy까지. 구별 되겠니? 이거 좀 알아놔라. 구별하자. 자, 이제부터 조금 쉬운 문제 이어질 거잖아. 자, 25번을 풀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답일 가능성이 많은 5번부터 오히려 보는 게 나을 수 있음. 너 25번이 없니 혹시? 지금 화면 봐봐 그럼. 자, 25번이 없구나. 자, 5번부터 한번 볼래? 자, of the five countries, 이 다섯 개 나라 중에서 멕시코가 was the only country래. 유일한 나라다 이러는데 뭐한? With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을 가진 이러는데, 근데 per, 뭐당? 교사당. 근데 in public secondary school, 우리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요 빚금 친 거 secondary school, 빚금 없는 게 elementary school인데, 그럼 빚금 친 secondary school 거기에서의 교사당 학생의 수 뭐 이걸 나타낸 요 표인가 봐, 그치? 자, 그러면은 elementary school보다 secondary school이 더 많은, 그러니까 밑줄이 없는 elementary보다 빚금 친 secondary가 더 많은 그 유일한 나라가 멕시코다. 그거 보면 되잖아. 어때? 멕시코는 빚금이 더 많네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어때? 다른 나라들은 진짜 elementary가 다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확인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볼래?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public secondary school in Germany. 얘들아 뭐 이렇게 길지만 이 긴 거를 너희는 그냥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요까지가 주어인데 그냥 이거 수치로 얼마야? Germany 독일에서 secondary school에 그러면 너희 독일 Germany에서 secondary school 한마디로 얼마? 12.8을 그냥 여기서 써놓으면 돼. 그치? 그럼 이 12.8 이게요 was less 더 적었어요 이런다. 뭐보다요? half는 절반인데 that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그 수치의 절반. 잠깐만 영국의 그 수치는 얼만데? 16.4지. 그러면 영국의 그 수치 16.4의 절반보다 더 작다고? 택도 없지. 16의 절반이면 8점인데 그 8.2보다 더 작다고? 아니잖아.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대로 답은 4번이네요. 이런 건 어떻게 풀지? 읽어볼까? 아니요. 그렇게 안 읽는다 그랬어. 이거 밑에 있는 선지에서 키워드 정해서 고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사실은 5번부터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해볼까?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순서대로 어차피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내용은 끝에 있을 거야. 1번 내용이 좀 앞쪽에 있을 거고. 야, 그럼 5번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동식물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표본을 연구하면서 말년을 보냈다. 동식물 목록, 표본,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거를 너희가 키워드 삼으면 돼. 뭐 표본, 샘플이라든지 뭐 목록, 리스트라든지 그런 단어. 자, 밑에서 그런 단어 보이나요? 표본이라든지, 뭐 샘플 보인다. 그치? 그럼 요거 딱 찾아가지고 아, 이게 들어있는 요 문장이 5번이구나. 그럼 우린 이 문장만 보면 돼. 이 문장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뒤에 있는 he wrote 어쩌고 이거는 뭐야? 다 버리면 된다라는 거잖아. 얘가 5번이었으니까. 그지? 이런 식이다. 자 그럼 이 문장 볼까? 그가 보냈대. 그의 later years. 말년을 보냈다. 특히 보내다 spend 시간 ing 이렇게 쓰죠. ing 하는 데에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뭐 하는데? studying samples. 진짜 샘플을 연구하는 데에 말년을 보냈다 그러네. In order to는 뭘 하기 위해 이 말인데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맞는지 보면 되겠네. Assemble plant and animal catalogs. 맞네. 동식물의 얘는 목록 카탈로그라고 표현했네. 동식물의 카탈로그 이거 assemble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본을 연구하는데 말년을 보냈습니다. 확인. 그럼 4번 볼래? 여기서는 딱 보니까 뭐를 이 단어를 키워드 삼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위에서도 똑같이 쓰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거 아니면 숫자 같은 거 이런 거를 키워드 삼으면 편하다 그랬다. 프랜시스 윌러그 바인가 뭐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후원을 받아서 홀로 뭐 유럽 여행했다. 유럽 같은 단어도 유럽 딱 보일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름 나오는 거 봤냐? 네. 뭐 여기도 이 사람 이름 나오네. 4번이니까 그래 5번보다 위에서 이렇게 찾으면 될 텐데. 근데 여기서는 leaving 떠나고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유럽도 나오고 여기 있다 이 사람.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문장 보자. Accompanied by his wealthy student and supporter Francis. Accompanied by 이런 표현 알아야 되는데 뭘까? 원래 accompany가 그러니까 수반 그러니까 물건이면 수반이지만 사람 누구랑 동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자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동행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누구랑 동행했단 말인데 그의 부유한 학생이자 후원자인 프랜시스 이 사람이랑 동행을 했대. 동행을 하여 레이가 투어했습니다. 브리튼과 유럽 영국과 유럽을 1660년대에 여행을 했대. 4번 확인됐어. 홀로 땡 같이 accompanied by 그랬잖아. 동행했다 그러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지 뭐. 4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도 3번, 2번, 1번 같은 것들도 너희가 이렇게 키워드 되는 단어 하나씩만 찾으면 돼. 마을의 대장장이의 아들, 대장장이 뭐 이런 말 아니? 뭐 이건 1번이니까 초반에 나오겠지. 이거 블랙스미스 요게 대장장이야. 대장장이 마을의 블랙스미스의 선 요 딱 나오네. 1번 그지? 요렇게 딱 요렇게 하나씩만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만 확인하면 돼.
26번은 전체 글을 다 읽고 기억에 의존해서 보기를 다시 보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에 오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친절하게 이런 게 있잖아, 학교 이름 같은 거. 그러면 캠브리지 너희들 그대로 여기 캠브리지 대학 있으니까 요 문장 보면 되겠네 이러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 대학교 다녔어요. 그가 이 대학교 갔대. 거기에서 그는 뭐 연구했고 강의 뭐 topic from 근데 before 나오니까 뭐 하기 전에 joining the priesthood. 요게 이제 성직자. priest가 원래 성직자잖아. 거기다 hood 붙여가지고 priesthood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렇게 키워드 들어가는 부분만 보고 1, 2, 3, 4, 5번 탁탁 찾기. 근데 27번과 8번도 방법이 똑같아. 방금 했던 것처럼 키워드 찾아서 위에서, 어차피 1번 출발 시각은 이러면 출발 시간 10시, 얘들아 어디 있어 그거? start time 10시 있지. 그러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위에 이 수많은 부분은 다 뭐 하면 돼? 버려. 그치? 이거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얘도 5번부터 확인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진짜 그런가 볼까? 5번. 물은 결승선에서만 제공된다. 일단 5번이니까 끝부분에 있을 거고, 오 진짜 여기 있다. Water will be provided. 물이 제공될 겁니다. Every 끝. 2.5km마다야. 그리고 finish line에서도야. 그래서 5번이 진짜 답이었네. 그러니까 이거 운 좋으면 진짜 25, 6, 7, 8번을 다 합쳐도 1분도 안 걸릴 수 있겠지. 막 그렇잖아. 얘는 진짜 뭐 5초 걸리겠냐? 뭐 끝에서부터 확인하면. 그지? 마찬가지로 1번에 키워드 있는 부분들 보고, 그러니까 10시 같은 이런 숫자 얼마나 좋냐고, 그치? 10시 딱 보이니까 요거를 키워드 삼아서 1번 문장 확인해야지, 이런 것들. 2번도 5km 코스 이래버리면 너희가 5km 코스 요 있잖아,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하면 되네, 2번은. 이런 식으로. 3번도 뭐 1000명 이러면 너무 눈에 탁탁 띄게 들어있지. 그러니까 그 키워드 들어있는 문장만 봐주면 돼. 운 좋게도 5번부터 확인하니까 답이 엄청 빨리 나왔어. 그럼 28번도 빨리 너희가 한번 찾아볼래? 자, 이건 일치하는 거니까 역시 키워드 찾으면 된다 그랬죠. 1년 내내 수요일마다 열린다. 우리 그러면 수요일이라는 단어 키워드 삼으면 되겠네. 요 부분 Every Wednesday in June. 6월의 수요일마다잖아. 1년 내내 아니고 6월의 수요일에 열리네. 자, 2번은 푸드트럭에서 가격 20% 할인. 푸드트럭에서 10%인데요. 그지? 그래서 땡. 라이브 음악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 건 어딨어? 라이브 뮤직 여기 딱 있다. 라이브 음악 퍼포먼스가 공연 of the new group. 있네. 이건 있었어. 답은 3번이네요. 개인 의자와 담요 이런 건 어딨을까? Bring your own lawn chairs and blanket. 론 체어라는 게, 론이 원래 그 잔디거든. 그러니까 잔디에서 이렇게 우리 왜 약간 낚시 의자 같은 거 있잖아, 조그만한 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의 체어 그리고 블랭킷 가져와라 이러잖아. 가져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주류를 포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Drinking alcoholic beverage는 엄격하게 밴된대. 밴이 뭐 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야. 금지하는 거. 엄격하게 금지되네. 얘는 또 중간에 3번에 있었네.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틀릴까봐 걱정되는 게 아니야. 최대한 이렇게 빨리 답을 좀 찾아보자 라는 취지다. 그 다음 이제 어법 문제 나오잖아.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경서 요거는 풀려져 있지? 풀려져 있죠? 답 체크돼 있어? 몇 번인데? 4번? 4번 ask 왜? 왜 틀렸게 4번이?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게 4번이라면 그럼 바르게 고쳐야지. 이런 거는 너희가 보기를 보면서도 이게 뭔지 탁탁탁 알아야 되거든. 막 글의 주제 이런 거는 몰라도 되지만, 자, 1번은 whenever 그랬어. whenever은 뭐야? 언제든지 간에 라는 그런 복합 관계사야. 그래서 이런 거 인터뷰 또는 personality inventories가 사용될 때라면 언제든지 간에 this is the case. this is the case 하는 것은 이거 사실이에요. 해당됩니다. 이게 this is the case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이럴 때에는 다 이게 사실이에요. 해당됩니다.
그래서 whenever 맞았어. 뒤에 보니까 이런 뭐 설문지, 면접 또는 왜뭐 personality inventory, 그러니까 성격 목록 같은 것들이 사용될 때라면 언제든지야. 근데 이게 뭐 하는 데 사용돼? The measure, 그러니까 어떤 변수 같은 거를 변인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사용될 때라면 언제든지 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해당이 돼요. 사실이에요. 뭐 이거였고. 2번은 뭘까? themselves. 그러니까 themselves를 쓰는 거는, 그치, 제규대명사는,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랑 동일하면 맞잖아. 지금 주어가 누굴까? observer를 하는 주어는 누구야? 누가 관찰을 한다는 거지? 뭐 they가 관찰을 해. 그들은 활용을 합니다. 이런 팩트를 활용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observer를 하는구나. 그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풀타임으로 observer를 할 기회, 그런 유니크한 기회를 가진다라는 사실, 요걸 활용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24시간 늘 함께 있는 건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늘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는 요 사실, 뭐 요걸 얘기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요거는 주어인 people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라서 제규대명사 themselves가 맞았고요. 3번은 뭐게요? 그래, 부사인 socially에 줄이 쳐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부사 자리 맞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socially 맞냐? 이거야. approve, 사회적으로 approve 된 answer. 얘들아, 이거는 지금 approved라는 요 단어를 꾸미고 있죠. approved. 얘는 뭐냐, 품사가? 얘 answer 꾸미잖아. 그리고 PP니까. 얘는 품사가? PP나 ING는 품사가 뭐다? 분사는? 물론 준동사인데, 그 준동사들은 왜 쓰임이 다양하잖아. 막 명사 역할할 때도 있고, 형용사 할 때도 있고, 부사 할 때도 있는데, 그 중에 ING와 PP라는 분사는? 형용사다. 이게 딱 나와야지.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해줬잖아.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 승인되는 대답. 받아들여지는 대답. 승인되는 대답.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니까 이걸 꾸미고 있는 socially. 여기는 부사 자리가 맞지.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대답.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은 전형적인 이제 부사냐, 형용사냐 물어봤는데, 아, 이 자리는 지금 형용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부사가 맞네. 이거였고, 4번 봐라. ask인데, when절 안에 동사로 쓰였구나. subject들이 ask를 할 때, 잠깐만, subject가 누군데? 과목일까? 너희들 실험 같은 거할때 subject는 무조건 피실험자야. 알겠냐? 실험 이야기 나오면 서브젝트는 그 실험 대상자, 피실험자가 무조건 서브젝트들이다. 알겠냐? 여기선 주제, 과목 이런 거 아니야. 야, 그리고 과목이 질문을 해. 질문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질문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이, 특히 이 실험 대상자들이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왜냐하면 지금, 아, 위에 글을 조금은 읽어봤었어야 되네. 이게 이제 연구 심리학자들이 이제 막 그 연구를 한 건데, 질문지, 설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사람들이 뭐 성격 검사라든지 왜 뭔가를 검사해보면, 대답을 약간 이렇게 좀 좋은 거, 이런 대답을 내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피실험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센서티브한 어떤 이슈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특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뭐 예시도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많은 이 조사의 레스판던츠들이 이건 누구냐? 응답자들. 야, 서브젝트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많은 이 조사의 응답자들이 report 대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할 걸요. 이런다. 뭐라고? 그들이 voted in an election. 뭐 했다는 거야, 이거? 투표했다 이 말이야. 아니면은 gave to a charity,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 좀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야. When, in fact,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at they did not.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안 했다라고 결정하는 게 가능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했을지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유, 저 당연히 투표했죠. 저는 뭐 선진 시민인데요. 민주 시민으로서 뭐 당연한 의무죠. 저 투표했어요. 라든지, 저뭐 기부 같은 거 했어요, 자선단체.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라는 그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센서티브한 이슈에 관해서 질문을 받을 때였어. 그러니까 요거 ask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다? 그렇지, are asked. 질문을 받을 때.
그런 어법 문제였구나.